소매신자 어떻게 된 거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배우 박순양 씨가 1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내일 개봉하는 오컬트 영화 사흘을 통해 오랜만에 관객을 만나는데요. 사흘은 장례를 치르는 3일, 죽은 딸의 심장에서 깨어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퇴마의식을 벌이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양 씨는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쉰 탓에 은퇴설이 돌기도 했죠. 쉬는 동안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했다는데요. 탄생을 시작. 연기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연기와 그림은 모두 같은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알고 오지도 않았다.